한번 잠깐 말린 걸 이렇게 차로 마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 깎이고. 깎았지? 나. 뭐지, 드리빙이. 그래, 최애 식구, 최애 식구. 나는 Очень. Я бы прям 2-3 палочки в чай, аромат бесподобный. Ва! Очень хороший. Да. 약간 민트향, 민트향처럼 나기도 하면서. 아, 이 정도면 1년이면 마실 때 이게 가래를 가래 있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이걸 차처럼 우려서 이렇게 마시면 좋다고 할 수, 이게 1년치면 아이스 오디고 나고 또 봤다 또 가기 보면 좋은 약간 좋은 거야. 아, 뭐 2-3 палочки. 네, не надо много, он очень терпкий. Поэтому так,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вот взяли, поломали, там чай заварили, купите там чай. 1년은 농담이셨대요. 한번 끓일 때 아까 나뭇가지 두 개, 세 개 정도에서 차로 우려 마시면은 충분히 이제 약효를 발휘를 한다고 하세요. 아, 빨리 봐. 네, 빨리 봐.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찾았어요. 인삼꿀이래, 인삼꿀. 애들 취해서 끌까지 할 수 있나? 인삼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인삼꿀하고 로얄 젤리 섞인 꿀을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로얄 젤리하고 인삼이 섞이면은 몸을 그렇게 안에 열을 높여준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이거 올해는 딱 인삼만 꿀만 이렇게 나왔네요. 아, 이거 что? А какой мед? Липа белая горная. 아, 이건요. 그 산에서 나는 보리수랑 로얄 젤리랑 섞은 꿀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하얘요. 그렇죠?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 믿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젤리 자체가 맛있는 애인가 봐요. 굉장히 버터 같고 입안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게 향도 진하지 않고요. 보리수, 아까 우리 보리수 먹었잖아요. 보리수 향이 하나도 안 나요. 우유 같달까요? 여기 로얄 젤리에 우유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나? 이 인삼꿀은요. 인삼이라 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로얄 젤리가 좀 더 식감적으로 부드럽긴 한데 쓰지도 않고요. 달지도 않아요. 약하게 아주 아주 0.001%의 인삼향만 살짝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예요. 여기서도 요즘에 이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요즘에 인삼꿀이 다 나오는 걸 보면 여기 보면은 막 잠도 잘 자고 눈에도 좋고 식욕도 돋궈주고 등등 굉장히 많은 게 적혀있네요. 여기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산딸기. 산딸기. 아까 먹었던 건 야생딸기고 이거 산딸기. 산딸기인데요. 저 산딸기 좋아하는데. 약간 어떻게 꿀이 이렇게 안 달죠? 왠지 안 다니까 절대로 설탕을 섞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맛이에요. 아, 향도 너무 좋고요. 그 산딸기 그 달콤한 향?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하얗네요, 색이. 이분도 보리수 엄청 추천해주네. 이거 아까 그 하얀 색깔 보리수. 보리수 꿀이래요. 오늘 보리수 꿀 엄청 먹네요. 아까 그 보리수, 액체로 됐던 보리수보다는 향이 부드러워요. 근데, 뒤에 향이 진해요. 근데 식감은 굉장히 또 부드럽네요, 또. 아, 이 보리수 꿀은요, 저는 아까 그 로얄 젤리랑 섞었다는 꿀,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скажи, пожалуйста, вот у вас вот в термосе живое ваше молоко. Это вообще что такое? Что значит живое молочко? Живое молочко – это пчелиное молоко. Оно должно храниться в холоде, в прохладе. А почему так? А что значит тогда вот маточное молочко, которое вот смешивают с медом, оно получается уже теряет свойства свои, нет? Мед как консервант выходит. Консервант как здесь, да? Нет, здесь оно в холоде, со льдом. А как его принимать? По капельке под язычок маленькой. Вот. А, только... Со льдом. Вот. И вот, получается, всегда нужно в морозильнике хранить, да? В холодильнике. У меня тут нету холодильника, поэтому со льдом, да. Это норма, так что оно сохранит свои качества полезные и ценные, не пропадет. А если употреблять, вот, значит, вот на вот столечко. Под язык, да? Под язык и просто рассасывать один раз только утром. До еды? До еды, минут за 20. Если для здоровья, за 20 минут до еды молочко, перга, мед, все пчелопродукты. А для удовольствия кушайте, когда хотите. Единственное, молочко для удовольствия не кушайте. 이건 지금 살아있는 로열젤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꿀에 섞인 것과 달리 이렇게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꿀에 섞여 있는 건 캔? 이렇게 캔처럼 나오는 거고 가공식품처럼 저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 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여기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기 텀블러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신대요. 그리고 저건 유일하게 다른 꿀들과 달리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식전 20분 전에 아까 보여주신 이만큼 아주 조금 한 두세 방울을 혀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을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그러시네요. 굉장히 좋은 꿀이래요. 저거는 건강에도 엄청 좋고 심지어 환자들이 먹어도 좋은 꿀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저것도 그렇고 로열 젤리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꽃가루 외에 그 꿀 모든 것들이 다 아침 식전에 먹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아까 그 로열 젤리 빼고는 아무 때나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무관하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맛있는 꿀도 많고요. 또 다른 신기한 꿀과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모스크바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꿀시장에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시원한 미네랄 워터가 땡겨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꿀시장에 오실 거거든 물 한 병 챙겨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